우원이 대통령이 돼서 이분을 다시 여자분이랑 사대가 안 맞아요. 굉장히 막 심한 손해가 들어와요. 이분은요, 내년에 열심히 할 게 아니고 올 연말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날 전에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과정도 있을 거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포인트는 연말이에요. 연말,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문제가 나면 뒤집어지는 거고, 연말을 잘 견디게 되면 내년에도 가는 거예요. 강력하고 가장 효과가 크고 빨리 다가오는 이벤트거든요. 이분은 그런데 지금 이렇다, 쉬운 말로 하기 싫은데 이분 입장에서 영양가가 없는 어떤 이동의 수전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여성분하고 뭔가 그러니까 연루가 되면 굉장히 막심한 손해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 라이벌이라고 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 여자분이랑 사대가 안 맞아요. 제끼건 조심을 하건 주변에 안 두시는 게 좋고, 구설이며 뭐며 과거지사까지 싹 다 까발려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신경 써서 조심을 하셔야지 돼요. 바로 얘기해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점사요, 정치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주 자체가 그래.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고요. 퇴임을 하시고 정년을 하시고 하면 이분은 장사해야 돼. 쉬운 말로 원래는 사업하고 그러면 잘 돼. 그것도 두 개도 할 수 있고 세 개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선으로 가기에 문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준비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분은 스타트 할 수가 없어요. 준비하시는 거를 좀 줄이셔도 돼. 지금 시간 낭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 여름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여름이 시커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걷어지지 않았다 그래. 여름에 시커먼 게 덮은 장막을 못 걷었어, 이 사람은. 올라가는 운이 아니라 내려가는 운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삼재를 정말 삼재처럼 맞을 거다. 이분, 이 사람은 일단 뭐가 처음 나오는 거냐면 말을 잘해. 5만 가지 자료를 다 갖다 들이대가지고 본인 말을 정당화시킬 사람이야. 그래서 개인과 기업이 싸운다 해도 이 사람이 개인으로 싸워도 기업을 이겨먹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붙으면 예를 들어 뭐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분은 못 이겨. 쉬운 말로 이분은 대통령의 자리보다 외교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키면 잘할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이 괜찮거든요. 근데 명심할 게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제 앞에 앉아있다라고 하면 좋은 줄 알고 겨 들어갔다가 항복하고 나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남의 말을 지금은 들을 때가 아니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 왜? 일이 틀어지더라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작할 때 아예 애초에 신중해 하셔야지 돼. 발 헛디디는 수가 있어, 이분은. 그래서 바쁘게 돌아다니고 뭐 하시나 본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다가 늪에 빠져. 여러 사람 만나봤자 의미 없어요. 둘만 놓고 봤을 때요? 네. 둘만 놓고 봤을 때는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이 돼서 이분을 다시 검사장을 시켜야 돼.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서도 괜찮고 운이 괜찮아요. 네.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윤석열 씨 이분은 뭘 누구랑 붙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쉬운 말로 유승민 씨보다 말을 못해. 근데 홍준표 씨보다 뭔가 문서적으로나 지지적으로나 또 저 이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윤석열 씨는. 근데 지금 현재로만 봤을 때 이재명 씨 있잖아요. 주가가 오르다가 지금 떨어져야 되는 형국이에요, 이분은. 둘이 비슷해. 둘이 비슷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드려줄게. 홍준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되려면 불법적인 거를 말하지 않고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문서나 서류나 금전이나 본인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해야 돼. 이재명 이분은 홍준표 씨가 다니지 않는 방방 곳곳을 다니면 돼. 그게 아니라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분은.
이분은 몸으로 부닥치면 부닥칠수록 좋아져. 그런데 왜 이재명 씨는 좀 죄송하지만 표리부동해? 그리고 뭐 이게 그러니까 겹치는 거야. 홍준표 씨 제가 겨울에 뭔 일이 있을 거라고 했고 겨울에 단도리를 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씨가 겨울에 안 좋아.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 연말에 부닥치게 되면 이재명 씨가 좀 한 대 더 맞아.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지금 발 벗고 나서야 될 때다. 추미애 씨랑 윤석열 씨 다르게 얘기할게요. 추미애 씨하고 해보려면 아까 말 잘하는 유승민 씨를 갖다 붙여놔야 돼.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 자체가 이 추미애라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추미애라는 분은 능력이나 자질보다 우리가 하는 말로 점사를 볼 때 살성이 높아. 이 살성이라는 얘기는 뭐 무슨 무슨 살 이런 것처럼 갖고 태어난 어떤 기운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그냥 뱉는 말들이 남들한테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씨가 이제 해보자고 붙잖아. 그러면 상처만 입게 돼요. 추미애 이분 관제도 있어. 관제 중일 수도 있어 지금 현재. 그래서 좋지 않아요. 사주를 간단하게 기운을 좀 살펴봤는데요. 현재 2021년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요 그때 지금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지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좀 웃을 일 많고 좀 그런 나라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